리턴맘 윤지안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리턴맘들이 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 가졌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어떻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나를 인테리어하는 작업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무점포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변화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사업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피부가 좋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화장품을 쓰라고 하면 쓸까요? 안 쓰겠죠? 또 내가 뚱뚱한데 다이어트 여기 프로그램 좋아 한번 해봐 라고 권한다고 한들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네, 가장 첫 번째는요, 내가 예뻐지고 내가 날씬해지고 내가 건강해지는 게 이 사업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턴맘 프로젝트에서는요, 그 첫 번째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다이어트라는 부분들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1년 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에는요, 지금보다 20kg 정도가 더 나가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제가 했던 사업에서 다이어트 제품이 나왔고, 내가 다이어트 제품을 권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먼저 다이어트의 효과를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1년 동안 저는 다이어트를 통해 20kg 감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다이어트에 대한 노하우를 하나하나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번 달부터 또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에너지 다이어트를 또 진행할 거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또 지금보다 더 슬림해지면서 다이어트 효과를 보는 노하우들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시작으로요. 여러분들 작은 습관부터 한번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년 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요, 1년 전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뜨면은요, 이것부터 합니다. 바로 양치질인데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왜 양치질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건강을 위한 습관을 잡는 것부터가 다이어트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입이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입속의 세균이 똥시끄럼과 같은 양의 세균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바로 양치질 하는 습관부터 여러분들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거를 알기 전에는 그닥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고 그리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다이어트를 전도해 주셨던 분이 그 양치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난 다음부터 저는 1년 내내 꼬박꼬박 그 작은 습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양치질부터 하는 습관 먼저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아침마다 마시는, 공복에 마시는 음양탕이라고 하는 물입니다. 음양탕이 뭐냐고요? 바로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섞어서 마시는 부분인데요. 이 음양탕에 대한 부분은 바로 동의보감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그리고 체질상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셔서 음양탕을 한 잔 드시면 좋은데요. 자, 그럼 음양탕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요? 자, 음양탕은요, 컵에 반 정도의 뜨거운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 정도를 차가운 물로 채우셔서 아침마다 공복에 음양탕을 한 잔씩 드시면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나 음양탕은 이러한 효과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차가우신 분들한테 굉장히 또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장이 튼튼해지니까 어떨까요? 소화도 잘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변비에 또 좋은 효과,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장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음양탕 한 잔이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자, 다이어트의 첫 번째 습관, 오늘 제가 드리는 팁은요, 바로 아침에 양치질하는 습관, 그리고 따뜻한 물, 바로 음양탕을 만들어서 먹는 습관부터 키워보시라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다이어트 하는 저만의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이어트를 통한 건강한 몸을 찾을 수 있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